아니셔도 그런 게 나오나요? 안 계셔도 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알아서 편집하실 거 알 믿고 그냥 하겠습니다. 얼굴 안 나오면 된다니까. 스티커 하나 붙여. 예쁜 거, 귀여운 걸로. 라이언으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니입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보보 캠핑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브의 차방향입니다. 조금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나 센터야. 드론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만났습니다. 이분은 캠핑카를 운영하시고요. 그쵸? 네. 여기는 차박 그 레이 캠핑을 하시고요. 레이차바. 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굉장히 활동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드론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드론 하시면서 네. 뭐 사고 난 적 있어요? 아니요. 아, 저는 한번 나무에. 네, 나무에. 그러니까 깜빡하고 이제 S 스포츠 모드로 하고 아. 살짝만 했는데도 얘가 휘 가서 네 근데 다행히 뭐 네, 그래도 잘 찾아와가지고 그래갖고 고장 나가지고 못 날리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 네 별 이상 없고 바로 또 날렸어요. 네 바로 보통 잘. 드론은 추락했을 때 네. 비행이 되면은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웬만해서 영상 보니까 위에서도 잘 찍으시고 여기 드론이도 잘 쓰시고 두 분 다 굉장히 잘 쓰시는데 액티브 트랙은 사실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액티브 맞아요. 트랙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차를 쫓아다니거나 쓰는데요? 아 그래요? 안 보셨네요. 그냥. 아 자전거 탈 때 자전거 따라오는 거 했는데 아 저는 좀 많이 네, 저는 네, 액티브 트랙을 네, 차 따라오는 거 그쵸 차 따라오는 거는 했는데 이제 저를 찍는 거는 솔직히 많이는 못 해본 거 그래서 액티브 트랙 쪽으로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바람 이 정도 불어도 괜찮아요? 날려. 네. 난 날렸는데 막 이런 날. 드론이 와 이 정도 날씨에 괜찮을까 하면 괜찮아요. 이 정도 날씨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괜찮겠다. 그게 맞네요. 화면은 제일 환하게 해놓은 거 맞아요? 좀 어두운 거 같아서 위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은 조종기에 화면을 키울 수 있고요. 소리도 키우거나 줄일 수 있고요. 소리 녹음 돼요? 아니요. 근데? 그 경고음, 띵띵띵 거리는 소리가 크게 나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올라요? 네, 다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셨으면 와이파이도 한 번도 연결 안 해보셨겠네요? 네! 와이파이 연결하시면 아마 업데이트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 와이파이 연결하셔서 둘 다 켜놓고 업데이트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몰랐네요. 이렇게 해보시고요. 아, SD카드 없죠 여기? 여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죠. 괜찮을 것 여기도 같아요. 여기도 녹화가 돼요? 네, 거기다가 SD카드를 넣으면은 요 화면 위에서 쓸어 내려보세요. 이렇게 두 번, 한 번 더. 그러면 여기 메뉴에서 스크린 녹화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갖고 요 화면을 녹화할 수 있어요. 요 화면. 아.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좀 편하죠. 그렇게 되면. 설명할 때요? 네, 요거를 이렇게 찍었다라고 설명할 때 그럴 때 도움이 되죠. 요 화면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 얘는 완성품, 얘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좋죠. 아, 이거는 스크린... 완성된 거니까. 스크린 녹화를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스크린 녹화는 저처럼 드론 뭐 설명을 해드릴 때나 필요하고 거의 필요는 없죠. 액티브 트랙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나를 쳐다보면 되고요. 드론이 나를 쳐다보게 좀 해보세요. 요 정도 하면 네 이렇게 우선은 머리에서 쳐다봐가지고 사람으로 인식을 하네요. 안 할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 인식을 하네요. 이렇게 하고 네. 이거죠. 예, 액티브 트랙 트레이스 모드. 기본적으로 네. 트레이스로 되어 있고 고까지 누르시면은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를 사용하셨다는가.
어, 잘 쫓아와요. 어, 잘 쫓아와요. 얘 똑똑해. 지금 머리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트레이스 모드는 자기가 알아서 각도를 적당하게 이렇게 네. 맞춰요. 그리고 쫓아온 거고요. 어. 그 다음 이제 평행 해보시면 어. 돼요. 평행? 네, 평행 해가지고 어. 액티브 트랙 보호하시면 아, 그 평행 누르시고 평행, 액티브 트랙, 평행 누르시고 그거까지 빨리 누르셔야 돼요. 좀 있으면 없어져요. 어. 평행하면 되는 드론이 계속 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차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옆에서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은 이게 좋아요. 대신에 충돌 위험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기에서 보는 거라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도 요만큼 떨어져가지고 계속 가고요. 쫓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요 자리에서 쳐다봐주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꼭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데에서 장애물이 없는 데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와,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때 옆에 이렇게 해변 걸을 때 이럴 때 어, 그렇죠. 진짜 좋죠. 해변 걸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게 한번 해보세요. 뒤집어야 되죠. 뒤집어서 이왕이면 더 내려서 최대한 내려서 사람 없으니까 최대한 내려서 더 내려서 잡으시고요. 네, 그 사람 이렇게 네모 해가지고 액티브 트랙 잡으시고요. 사람으로 잡혔어요? 잡혔네. 액티브 트랙에 여기에서 이제 평행하고 고를 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해변 걷는 뭐 그런 느낌 줄 수 있죠. 바다가 옆에 있고 하니까. 색 보정을 해주고 슬로우를 걸어주고 확대를 하면서 효과를 줍니다. 이제 잠에서 깹니다. 하나, 둘, 셋.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는 센서가 안 되니까 사람 없을 때. 네, 사람 없을 때. 아, 이때 센서가 안 되는구나. 네, 센서가 안 돼요. 오. 옆으로 하는 거 그거는 넓은 데서 사용하시면 또 괜찮을 거예요. 내려서 하시면 또 느낌도 좋아요. 지금처럼 밑으로 내려서. 오, 그러니까요. 완전 좋아. 그 다음은 이제 목표물을 정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저 배 쪽으로 한번 가시죠. 배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얘를? 배로 잡히려나? 어, 배로 잡혔네. 어. 이게 좀 느리니까 조금 기다리시고요. 이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배를 잡으시고. 어, 이 배 이쁘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셔갖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서 그냥 조종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옆으로 가면서 너무 세게 가지 말고 좀 뒤로 가죠. 뒤로, 옆으로 가면서 뒤로.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면은 각도가 좀 힘들지만 충분히 멋있는 영상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절 이렇게 제가 하는 네. 것도 그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전부 다 돼요. 지금 배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비행하시면은 이거는 진짜 많은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게 돼서 미니 3 프로 이상급을 사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와, 멋있다 이렇게. 예, 굉장히 멋있게 잘 찍으시잖아요. 이거 하시려면은 그냥 하시려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이. 와, 되게 잘 바로 응용하시네요. 바로. 와. 다만 주변에 충돌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고도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괜찮아 그러면서 고도가 낮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계속 낮추다 보면은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주변을 못 보고 있으니까. 와, 진짜 멋있다.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다 된다. 네, 요게 사실상 핵심이에요. 오, 허! 멋있어요, 멋있어요. 쫙 이렇게. 멋있다. 어떡해, 어떡해. 여기까지 딱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와. 아무거나 다 되니까 다음에 한번 또 와.
그 캠핑장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돌리셔도 네. 괜찮죠. 와, 이렇게 하고. 아까 뛰어다니셔서 땀 나셨나 봐. 아니 땀이 아니고 제가 바람 맞으면 눈에 눈물이 좀 나요. 아 그래요? 아유 미안해요. 아니, 내가 바람 맞췄나 봐. 니톤톰을 하실 때 매번 그 끝까지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위치에 아, 전 스톱해요. 멈추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그렇게 해요. 항상 이렇게 하다가 가까이 저쯤 오면 이제 스톱해놓고 제가 데리고 그쵸. 와요. 근데 이렇게 찍히는 영상이 한 번씩 또 예쁜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돌아올 때도 녹화를 눌러놓고 돌아오는 게 확실하게 저는 좋아요. 항상 그렇게 거기서 써먹는 게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그건 이제 제가 몽골 가서 그걸 써먹으면 잘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얘가 조종을 해줘도 괜찮아요. 아까 배 한 것처럼 배가 움직여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이 걸어가는데 내가 운전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멋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잠깐만. 엄청 터프해. 우와. 에?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 손착륙하고 손이륙은 간단해요. 그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 손 이륙은 안 해봤어요. 손착륙만 하죠. 이륙은 그냥 잘 놓으면 되니까 가방 위에 놔도 되고 이륙해 보시고요. 데리고 왔다 했을 때 좀 내려주세요.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달 수 있을 올라갈 수 있게 좀 더 내려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지 말고 내가 갈 거예요. 내가 와서 손 밑으로 이렇게 내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갔을 때 밑으로 내리고 있으면 최대한 내리고 있으면 내려옵니다. 그때 잡으시면 돼요. 아. 예, 네, 그 아까 전처럼 잡으면 좀 위험해요. 올라갈 때 내리고 이때 살짝 잡아요. 잡어. 오케이.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아까 전엔 좀 위험했어요. 아, 저 맨날 그렇게 잡아서, 늘 잡아서 그렇게. 아, 그래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잡으려고. 엄청 터프했습니다. 엄청 터프했습니다. 너 고생이 많구나. 끝났어요? 네. 터프한 언니를 만나서 어쩔 수 없어요. 저 재준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액티브 트랙하고 지금 한 거 그대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 왜냐면 저도 이 기능은 진짜 와 진짜 배우고 우리 동해에서 찍었으면 예술 작품 나왔을 건데. 아 다시 저... 찍으면 되지 않아? 아쉽네. 또 찍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저분은 누구세요? 아 저분이 작은 언니님이라고. 작은 언니 보보 라보. 자. 우선은 요 화면 내려가지고 화면 조종을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요 위에서 휴대폰 설정 내리듯이 이렇게 위에서 한 번, 두 번. 아, 두 번. 아. 여기도 안 켜는데. 네. 화면은 제일 높게, 그게 제일 높게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도 여기 있거든요. 아. 집에서 와이파이 네네네. 연결하시면 아마 업데이트가 뜰 거예요. 아. 그때 업데이트 한 번은 해주시고요. 네네네.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SD카드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러면 화면 녹화 되거든요? 화면, 아니요, 저걸로. 아, 저기만 되죠? 네, 저기만 있어요. 그러면 녹화 눌러주시고요. 아, 그럼 여기도 SD카드를 따로 아, 넣어서. 근데 이거는 네네네. 이 SD카드는 요 화면을 녹화할 때만 쓰거든요. 아, 근데 저는 드론은 설명해드릴 때 이 화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얘기하는 거지 보통은 아. 필요 없어요. 아니면 SD카드 하나 있는데 가져...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네. 결과물로만 해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륙할까요? 녹화를 네. 누르시고 이륙하십니다. 네. 아까 전에 알려드린 게 액티브 트랙 뒷모습을 찍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드론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 머리 위로 해가지고 옮기는 건 잘하셨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늘 사물 위로 네. 가가지고 하시는 게 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나를 네모나게 잡아주시고요. 네모나게 잡으시고 사람으로 인식이 됐나 좀 기다리시면 됐고요. 여기서 액티브 트랙을 먼저 누르세요. 액티브 트랙에 고까지 누르시고 뒷모습을 찍을 건데
가까워야 되거든요. 네. 밑으로 내려보세요. 하강 계속 하강을 계속하고 있어보세요. 계속. 아 계속. 얘가 잘 안 움직여요. 아, 부드럽게 네. 움직이려고 잘 안 움직여요. 이게 다 내려온 거고요. 네네네. 여기에서 좀 더 앞으로 와보세요. 앞으로 밀어보세요. 계속 밀어도 오다가 말아요. 아, 최대한 이게 최대한. 가까운 이게 최대한 가까운 아, 거예요. 네네. 이 상태에서 한번 저기까지 걸어왔다가 정면으로 또 걸어오시면은 네. 정면도 찍을 수 있어요. 아, 어 핸드폰.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오시면 아이고 정면을 찍어줘요. 천천히 걸어오시면. 아 이쪽으로? 맨 바람 때문에. 아이 그러게. 아무튼 앞을 찍어주긴 하네요. 앞을 네네네네. 찍어주긴 하네요. 아 지금 네 좀 바람 네. 때문에 살짝 얘가 오 네. 어차피 센서가 있어가지고 부딪히진 않아요. 아 네네. 아 이렇게 센서가 있어갖고 부딪히진 않아요. 네네. 어, 네. 그리고 액티브 트랙 하실 때 네. 걷다가 멈추는 것보다 쭉 걸어가시는 게 아~ 더 안전해요. 아 그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선 가까이 붙여야죠. 아, 내 바로 더? 바로 뒤까지. 아~ 그래야지 사람이 뒷모습을 찍는 의의가 있어요. 가까이 붙여가지고 최대한. 진짜 이쪽으로. 네. 최대한 가까이 붙여가지고 액티브 트랙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뒷모습의 액티브 트랙을 가까이서 찍으면은 색 보정을 좀 해주고 좀 천천히 슬로우 모션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의 효과를 준다면은 보다 멋진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평행 모드가 오히려 더 그거는 안정적이거든요. 액티브 트랙에 평행에 고까지 눌러주시면 지금부터는 쟤는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가셔도 저만큼 거리를 딱 두고 아, 네. 계속해요. 아, 네. 계속 요만큼 거리를 두고 가요. 거리 유지를. 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오른쪽으로 와도 계속 저 자리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평행이에요. 대신에 네. 얘는 센서가 안 되니까 네. 혹시나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네.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게 해변가 찍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취소를 하시고요. 네, 스톱. 그것도 취소하시고 드론을 여기다가 놔주세요. 이쪽. 조금 이쪽으로 됐어요. 네. 고도를 내려주세요. 아, 위에서 네. 아래로. 아, 네. 더. 딱 좋네요. 여기에서 자신을 찍어주시고 그 네모나게 네. 잡아주시고. 네. 평행 하실 거거든요. 액티브 트랙에 평행을 하는데 고까지 누르셔야 돼요. 고. 자, 얘가 저쪽으로 가면 부딪히잖아요. 조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거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리인데 얘가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까지만 걸어갔다가 취소를 눌러주시면 멈춰요. 저기까지만 걸어가보세요. 드론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안전한 곳에서만 그쵸, 진짜 안전한 진짜 곳에서만 넓은, 예,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주로 차를 가끔 평행으로 찍고 싶은데 어느 정도 거리가 돼야 얘가 인식을 하는지 아니면 좀 멀리 제가 너무 멀리해서 안 된 건지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30m. 우선은 나를 차를 잡을 거잖아요. 네네네. 요 뒤에 있는 저 남의 차 한번 잡아보자. 아, 그거. 네. 얘가 고개를 돌리는 거잖아요. 좌로 보고, 네네네. 오로 보고. 요구만 좌우만 보는 거를 안 하고 네. 그것만 안 하고 나머지를 하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우선은 상승하면서 뒤로 좀 가보죠. 상승하면서 뒤로. 오케이.
오, 잘하시네요. 아, 네네네. 네, 거기에서 네. 약간 옆으로, 아, 하면서. 아, 하면서. 하면서 약간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오. 굉장히 영상을 만들기가 힘들 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게. 아니, 저는 이렇게 위하고 아래, 요거는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살짝 이렇게 네, 예, 요런 이럴 때 아. 네모를 잡고 하시면은 이런 영상이 됩니다. 이게 자동차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을 네모나게 해놔도 지금 아, 똑같이 네네. 할 수가 있어요. 멀리만 갈 게 아니라 이번엔 반대로 좀 가까이 가면서 너무 많이 내려오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 한 20m 이하로 안 내려오게 그렇게 비행하시면서 자유롭게 비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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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만 아. 하시지 말고요. 아. 좌우를 하면은 고개가 아,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밑으로 하고 네. 영상이 안 이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아. 그런 식으로 아. 만들면은 영상이 되게 잘 나오죠. Leave my thoughts on the table. Set my keys by the door. All these fortune and fate, I don't think they need us no more. 정확하게 90도 아래 보고 찍은 영상. 아, 요렇게 그런 것도 되게 영상에 아, 쓰기 아, 좋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요. 네. 이제 아래로 해 놓고. 네, 쓰시던데요. 네, 잘 쓰시던데요. 네, 네, 네. 아, 그래도 이게 또 아래 알려 주시는 거 하고 또 아닌 거 하고 다르니까. 확실하게 여러 가지 샷을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한 20초 정도씩 네. 전부 다 찍어 놓으시면은 여러 가지로 좀 유용해요. 최대한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좀 드론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 보고 아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해서 그냥 제 그냥 계산 안에서 했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설명 듣고 하니까 네 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피부 트랙 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네네. 피사체 그러니까 나를 찍을 거면 나하고 좀 가까이 붙여 놓으시고요. 드론은 아, 최대한 액티브 트랙을 예, 멀리 그래야지 나가라. 또 모양이 사람이 크게 나와야지 이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해요. 그나마만큼 주변에 부딪히는 그런 예. 요소 때문에 그리고 갈 때 등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거 가다가 오 위험해 그러면 멈추고 아, 그러니까 차라리, 오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네네네. 가시면은 네네네. 그 순간 그 드론은 또 뒤로 가요. 네네네. 그래서 차라리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계속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액티브 트랙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미니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미니3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액티브 트랙과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것들을 사용하신다면 보다 전문가적인 영상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미니3에 관심 있거나 미니3를 구입하셨거나 미니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Yeah!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